작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대략 5개월 동안 연습하고 추가로 3개월 정도 시트 작업한 로스트아크 피아노 시리즈 전곡의 악보가 이 영상에 모두 담기게 되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UGC 정책에 따라 악보는 당연히 모두 무료 및 비상업 용도로 열람, 소지, 배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공유하는 행보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기업이 직접적으로 악보집 등을 출간하는데 방해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공유는 다시 중단되고 영상도 사라지게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레슈드 이후로 로스트아크 곡을 작업하게 된다면 새로운 단일 연주 영상과 함께 악보도 자동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개별 파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파일 주소가 리뉴얼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제레온의 집을 작업하게 된다면 연주 영상은 따로 올라가게 되지만 제레온의 집 악보만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계신 영상으로 되돌아와서 새로 업데이트된 주소를 확인하시면 정상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3번 아크라시아의 여명, 54번 제레온의 집 이 순서로 보시게 되겠죠. 작업자의 입장에선 더 이상 무분별하게 수백 개의 주소를 생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좁은 공간에 파일 개수가 세기 힘든 정도가 되면 정리하고 관리하는 게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작품을 새로 업데이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 악보를 다운받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원래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손해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곡을 찾는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일정 개수가 넘어가면 유튜브에서 개별 영상을 찾는 것이란 의외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번 들어왔다 보고 나갔다 하는 것보단 파일 한 번 받아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서 확인하는 게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한 번 파일을 받아두시면 불필요한 데이터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몰랐던 작품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개별 파일의 단점은 관심이 없는 작품이 처참하게 버려진다는 점인데 통합 파일은 찰나적이어도 스쳐 지나간다라는 점만큼은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었는데 생색은 좀 내야 제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이제 됐습니다. 가독성을 위한 여백 조정 및 주석이 포함된 악보는 아크라시아의 여명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출판업계나 기업이 전문으로 하는 일까지 현재 정책을 기준으로 제가 하기엔 해당 업계와 저의 본업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걸 멤버십 혜택으로 제공할 생각 전혀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정책 위반입니다. 해석 능력, 연습 방법보다는 기보, 음열 배치, 소위 콩나물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 정도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연습 방법이나 음악적 표현이 궁금하시다면 곧 생성될 멤버십 전용 톡방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해당 영상을 보시고 저의 학원으로 내원하셔 결제 진행 및 1:1 아무튼 이제는 정말 스마게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이상 악보가 내려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게 UGC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랫동안 찐득하게 공유하고 싶은 만큼 별일 없길 계속 바라는 수밖에요. 항상 저희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치유!